안녕하세요. 오늘도 녹을 빵구머니 찾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잉? 깨우는 약밥은 왜? 하시는 분 계시나요? 건강한 재료를 언제든지 구입하실 수 있는 한국에서는 아마도 이상하게 생각되실지 모르겠는데 저처럼 독일에 살면서요. 한국산 찹쌀을 구했다. 또는 귀한 밤을 구했다. 그러면요. 이렇게 계절에 맞지 않는 특별한 계절 음식을 감사하게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전통 음식은 손맛이 특별히 깊은 분이 하셔야지 맛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런데 놀랍게도요. 음식의 이응자도 모르는 초보분들도 정말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안 믿어지시죠? 같이 가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간단 약밥의 기본은요. 찹쌀 불린 거, 간장, 설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보시는 이 재료들은 절대 필수가 아니라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더하고 빼기가 가능해요. 요리에 전혀 경험이 없으시거나 유학생들 같은 경우면 시간도 경험도 부족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찹쌀에다가 키드니빈즈하고 무화과 말린 거, 살구 말린 거 등등 넣으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진짜. 운이 좋았던 저는요, 오늘 재료를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볼게요. 밤을 자잘하게 썰어 주시고요. 아니, 큼직하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죠? 세상에 알고 봤더니 말린 대추 정도는 아시아 상점에서 언제든지 살 수 있었어요. 말린 대추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선 씨를 발라주고요. 씨가 발린 대추를 보시는 것처럼 단단하게 도로록 말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얘네를 얄팍하게 점여주시면 이렇게 예쁜 꽃이 되잖아요. 그런데 도로록 만 다음에 바로 써시면 얘네가 또 풀려요. 그러니까 도로록 만 다음에 냉동실에서 잠깐 보관하신 후에 썰어주세요. 그러면 모양이 벌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저는요, 이 대추꽃을 아주 어렸을 적에 젊은 우리 엄마가 만드시던 인상이 그렇게 강하게 남아있어요. 시대가 워낙 달랐던 그땐 편치 않았을 생활이었을 텐데도 엄마는 그 음식을 했을 때 정성으로 곱게 하셨던 기억이 전 참 많이 남아있어요. 엄마, 나 진짜 엄마 생각 자주 한다? 준비할 게 진짜 별거 없죠? 이제 불려놓았던 찹쌀을 전기밥솥에 그냥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잠깐 찹쌀과 물의 비율을 소개해드리자면요. 만약에 식감 좋은 꼬들꼬들한 밥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찹쌀 한 컵에 물은 한 컵과 4분의 1컵을 사용하시면 딱 좋고요. 충분히 잘 퍼진 부드러운 밥을 원하신다면 찹쌀 한 컵에 물은 2분의 1컵을 사용하시면 정말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찹쌀과 물의 비율은 소개드렸는데 그러면 나머지 잡곡들의 수분율은 어떻게 하나요? 하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쵸? 근데요, 나머지 잡곡들은 이미 물에 불려서 수분이 함유된 것이기 때문에 수분량을 따로 계산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제 준비해두셨던 재료들을 한 대 다 넣으시고 주걱으로 몇 번만 섞어주시면 정말 거의 다 끝났어요. 아참, 참기름은 항상 밥 다 지어진 후에 마지막으로 넣어주시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식감상 해바라기 씨랑 자시랑 크랜베리나 건포도도 참기름이랑 같이 나중에 넣어줘요. 자, 이제 전기밥솥에 넣으시고 잡곡밥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다 하셨어요. 가지고 계신 전기밥솥에 잡곡 기능이 없으면 그냥 취사해 주시면 되세요. 참기름도 넣기 전인데 용기가 가득하죠? 이제 참기름하고 해바라기 씨, 잣, 크랜베리 등등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으깨지 마시고. 해바라기 씨하고 잣을 장식용으로 조금만 남겨뒀어요. 자, 이렇게 밥알이 망가지지 않도록 잘 가볍게 섞어주신 다음에는요, 이대로 그냥 드셔도 좋지만 이거를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서 잘라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직사각형의 빵틀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빵틀에 참기름을 살짝 발라서 나중에 달라붙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참, 그리고 우리 대추꽃 준비해둔 거 있잖아요. 그 대추꽃하고 호박씨 잣을 예쁘게 뿌려주세요. 그 위로 잘 젖은 엿밥을 차곡차곡 담아주세요. 마지막에 가장 윗부분은요, 참기름 묻힌 젓가락으로 이렇게 가지런하게 해주니까 수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수월하다? 원래 저이 단어 안 썼는데, 이상하다. 이거 저희 아빠가 사용하시던 단어인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참, 정말, 정말 신기하다. 이게 제가 약밥, 우리 집에선 이걸 찰밥이라고 하는데요. 하면 저희 엄마가 예쁘게 맛있게 하셨던 이 찰밥은 저희 아빠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우리 아빠가 좋아하시던 찰밥을 만들고 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아빠의 이미지가 변했던 것 같아. 음식이 문화라는 게 진짜 사실인 것 같아. 정성스럽게 지은 음식 하나로 개개인마다의 그 다양한 추억들을 불러일으키는 매체가 되는 걸 보면요. 그쵸? 윗면에도 고명을 솔솔 뿌려주신 다음에 붓으로 참기름을 살짝만 발라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먹음직스러워지거든요. 주식이 아닌 간식으로 마치 케이크처럼 이렇게 한 조각씩 드시면 달콤하고 너무 맛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설탕을 완전히 배제해버리신다면, 세상에 다시 없이 건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맛있는 어른이나 아니면 아가들, 그리고 대학생들 한끼 식사로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식도록 한 시간 정도 기다려줬는데요. 기다렸다가 자를 때 급한 마음에 카메라도 켜지 않고 그냥 잘라버렸어요. 지금이 몇 시냐면? 또 12시가 넘었네? 근데요, 보세요. 대추랑 잣이랑 밤이랑 해바라기 씨, 크랜베리, 그리고 팥이랑 검정콩. 한번 모습 볼게요. 와, 이게요. 저 한국에 가면 요사이는 아주 고급스러운 약식, 뭐 약밥, 그리고 선물용 떡 아주 고급스럽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디서 그걸 먹어봤지? 먹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와. 걔네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요? 보세요. 얼마나 간단하게 했어. 근데, 이렇게 고급스럽게? 조금 이따가 포장한 것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진짜 마음 같아서 다 나눠드리고 싶어. 한 조각씩. 진짜 맛있어요. Branches reach so high, stretching toward the sky. I lean against the trunk, and "반조각만 맛보고 반조각은 남기려 했는데 안될것 같아요. 어떠세요? 정말 먹음직스럽죠? 전기밥솥이 혼자 하는 약식,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요. 안녕.